지난해 4월에 펭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펭아! EBS 미디어가 2012년에 출범해서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 본사로 이관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없습니다. 네. 못 먹을 땐 김명중. 이걸 왜 이렇게 펭수만 관련해가지고 빼내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시지? 이분들이 다 뭐냐면 캐릭터 개발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출판 사업, 캐릭터 사업, 공강 공연 사업 하던 분들에게 사업 경비, 사업 청소, 시설 관리, 고객센터 운영 이거 제가 볼 때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회사의 보회사 간의 갑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펭수가 뜨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사업을 가져가시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EBS 김명중 사장님, 제가 EBS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 법안도 발의를 했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또 통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일단 영상 두세요. 그러면 네. 자, 어제 모 방송사에서 보도가 하나 나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본사인 EBS가 자회사의 사업을 빼앗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물론 내용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EBS에서 답변을 해온 내용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갑질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런 식의 답변이 과연 사장님의 의중이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EBS의 그 설립 목적이 뭐죠? KBS에서 독립해 나올 때 EBS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장님? 저희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회사인 EBS 미디어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죠? 네. 네. 뭐 방송권도 판매를 하고 채널 광고도 하고 이벤트도 협찬하고 그리고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캐릭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이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4월에 펭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사장님? 예. 네. EBS 미디어가 2012년에 출범해서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 본사로 이관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없습니다. 네.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것도 공교롭게도 11월에 본사가 EBS 미디어에 사업 위탁 협약서 개정 관련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 한해 가지고 사업권 조정 합의서를 우선 체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1차에서 펭수 관련 사업만 별도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이관은 체결 직후에 일주일 이내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습니까, 사장님? 네네. 네. 이걸 왜 이렇게 펭수만 관련해 가지고 빼내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당시 2019년에 EBS 미디어 자회사가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네.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약 2,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도 있습니다만 공간 사업에서도 적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좀 뒤에 있으니까요. 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월 22일에 EBS 본사로 사업 자체가 이관됩니다. 펭수 라이선스가. 네. 이때 같이 함께 이관된 캐릭터가 7개예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다 잘 알만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번개맨부터 시작해서 7개의 주요 캐릭터들이 다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이관을 해놓고 나서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 모델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MD 사업까지 포함해서 105억을 수익을 내셨죠? 네. 네, EBS 미디어 작년 한 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217억입니다. 예. 117억이에요. 저희가 네. 확인한 결과 117억입니다.
EBS 미디어 매출과 맞먹는 수익을 벌어들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한 문제보다 EBS가 잘 나가고 있는 자회사의 사업을 그것도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관 직전까지도 잘 해오던 사업을 가져갔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이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 인터뷰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펭수를 포함해서 가져가는 것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외에도 테마파크 키즈 카페 공연 사업 공간 공연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FM 어학 출판 사업 다 이관을 하셨죠? 네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EBS 미디어 사업의 그 2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금액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적자나 흑자를 제외하고도 매출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이관해 가 버리심으로 인해서 8년간 자기 일을 해왔던 사람들, 잉여 인력들로 변모됐습니다. 다섯 분인데요. 이 과정 중에서 이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EBS 본사가 수익 분배율을 하향 제안을 하시면서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잉여 인력들에 대해서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 경비를 하고 사업 청소를 하고 시설 관리하고 고객센터 운영을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뭐냐면 캐릭터 개발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출판 사업, 캐릭터 사업, 공간 공연 사업 하던 분들에게 사업 경비, 사업 청소, 시설 관리, 고객센터 운영. 제가 이거 MBC에서 비슷한 사례를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은 제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주시고요. 이분들 실적 압박도 다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 좀 주시고요.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이게 시청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어제 폐지가 됐죠? 발표하셨죠? 네네. 네. 폐지 결정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교육 공영방송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인을 하셨어요. 자, 공영방송사로서 EBS는 제가 볼 때는 수익화에 치중하기보다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법안도 발의를 하고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이 사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좀 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오늘 질의 내용들 쭉 보셨을 텐데요. 우리 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님. 네. 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도록 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회사와의 모회사 간의 갑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EBS 자회사가 한 8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본사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본사 역시 왜 하필 펭수가 뜨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사업을 가져가신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한 시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하진 않아요. 근데 펭수가 잘 뜨고 있던 11월에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체결하고 1차, 2차 나눠서 중요한 펭수 먼저 빼가고 일주일 만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펭수만을 빼온 게 아니고요. 캐릭터 사업 뿡뿡이라든가 모든 소위 그전에 되지 않는 캐릭터를 전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캐릭터 사업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데 거기는 법률적 전문성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희는 변호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00억의 매출이 올랐죠. 그 당시에는 매출이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을 내고 또 그런 그 펭수를 활용해서 광고 수익을 내고 이런 거지 단순히 무슨 캐릭터를 팔아가지고 105억을 판 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EBS에서 35명의 팀원들이 펭수에 가담을 해서 펭수를 키워내고 그래서 만들어낸 창출이지 그 EBS 미디어에 놓았는데 100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뺏어갔다든가 이런 표현은 저희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간 사업도 적자고, 그렇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주었는데 계속 적자를 보면은 모회사가 적자를 받으러 노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100%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아까 황보승 의원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 EBS 측의 얘기와 그다음에 EBS 미디어 측의 얘기를 좀 보고요. 그리고 판단해 보겠습니다.